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 IPO 진행의 이재입니다. 자, 오늘 직설 IPO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게 스펙 상장 특집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스펙 그리고 스펙 합병 약간 개념이 어렵고 낯서신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쉽고 저희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쏙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펙 관련주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의사소통하면 저희가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직설 IPO의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오셨는데요. 일단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흥국증권 최종경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스펙 시장에 대해서 기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네. 우리 시장에서 스펙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쉽고 유익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워낙 이 스펙 시장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궁금증이 위원님을 통해서도 들어온다고 들었고 위원님께서 또 최근 의미 있는 스펙 상장 관련한 보고서도 내셨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또 구성을 했으니까 잘 들으시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직설 IPO 특집은요. 스펙이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만나볼 거고요. 관련된 내용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통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중한 의견 접수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직설 IPO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스펙 상장에 관한 이모저모 여러 가지 정보 드릴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스펙이 무엇일지 개념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스펙이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스펙은 네. 당연히 영어 단어입니다. 예. 알파벳으로 SPAC라고 쓰고요. 뭐 굳이 약자를 설명드리면 스페셜 퍼포스 어큐지션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분들은 그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C가 컴퍼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 스펙이라는 것도 하나의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제도 자체는 2009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저희가 백도 리스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백도 제도를 양지로 끌어올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백도어는 뭐예요? 백도어는 예. 그 시장에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진 상장사를 상장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그 이미 상장된 그 작은 회사를 인수 합병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 상장사를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제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백도어 제도를 이 거래소가 이 양지로 끌어들인 제도가 이 스펙 제도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14년 차를 맞이를 했고요. 생각보다 그 역사와 전통이 꽤 길어요. 그리고 스펙이 상장하게 된 건 2010년 그리고 스펙 또 그 합병 상장이 시작된 것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부터 이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현대까지 누계로 숫자를 좀 보시면은 여태까지 우리 시장에 상장한 모든 스펙 상장의 개수는 273개 그리고 그중에서 합병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133개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상장 폐지된 게 67개, 우리 현재 60여 개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제도화된 게 스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스펙 제도가 올해로 한 나이테가 14년 차 되었구나 이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스펙 상장 이게 작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현황 살펴볼까요? 네. 네. 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네. 왜 직설 IPO에서 스펙 특집을 꾸몄는지도 바로 이 그림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제가 그 상장사로 가는 길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쁘게 나왔네요, 그림이. 비상장 기업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상장사가 되는지를 제가 그 여러 갈래길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을 봐주시면은 아직까지는 샛길이 없습니다. 다이렉트. 예, 그래서 작년에 네 개 기업이 일반 IPO를 통해서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샛길이 많아요. 화살표가 많죠. 코스닥 시장 들어가는 게. 예, 그게 바로 상장사로 가는 길인데. 네. 일단 뭐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코넥스 시장이 생기면서
코넥스 시장에 들렀다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오는 기업이 작년에 5개가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길이 하나 생겼고요. 또 하나는 물론 코스닥 시장도 일반 IPO를 통해서 들어오는 61개 기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스펙 시장을 통해서 16개 비상장 기업이 작년에 스펙과 합병해서 코스닥 상장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기 써있는 45개라는 숫자가 재미나죠? 저거는 네. 증권사가 상장시킨 스펙 껍데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알맹이는 16개가 상장을 한 거고요. 껍데기는 45개가 상장을 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코넥스 기업 한 개는 스펙이랑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기업이 됐어요. 코넥스 스펙 합병 상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약간 이전 상장 느낌 맞습니다. 이전 상장 예. 느낌으로 스펙 합병을 통해서 이전 상장한 예, 그런 코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스펙이라는 제도가 IPO라는 제도에 굉장히 한가운데 그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우리 시장에 IPO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껍데기 이런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껍데기에 좋은 알맹이를 딱 찾아서 집이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네. 네, 껍데기라고 표현하지 않으셨나 했는데 그 유래가 사실 있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네. 그 유래가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이 스펙 제도가 과거에 있었던 그 우회상장 제도를 그 양지로 네. 끌어올린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회상장 제도 시절에 그 합병하는 법인 이미 상장되어 있는 그 작은 상장사를 쉘이라고 불렀어요. 쉘, 조개껍데기. 예, 조개껍데기라는 뜻이죠. 네. 예, 그리고 이 합병되는 기업이 알맹이가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양지로 끌어 나오면서 쉘이라고 부르던 것을 약간 입버릇처럼 저는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약간 의미적으로는 저는 그릇이라는 단어를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릇. 예, 예, 왜냐하면 예.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스펙 제도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네. 그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작은 그릇도 있고 맞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네. 큰 그릇도 있고 중간 네. 그릇도 있고요. 내용물이 뭐가 다르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알맹이가 그러니까 그 양이 많은 음식은 큰 그릇에 담아야 되고요. 아. 또 알맹이가 좀 그 양이 작은 음식은 또 작은 그릇에 담는 네. 네, 그런 묘미가 있죠. 네.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어떤 내용물이 담기냐에 따라서 성공 승패가 좀 달려있지 않나 정확합니다. 이런 생각을 예. 예, 듭니다. 자, 스펙이란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이미 IPO 상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뭘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 코스닥의 일반 상장과 스펙 상장과 과연 어떻게 다른지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껍데기, 쉘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이점과 공통점을 아주 연달아서 그냥 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을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스펙 시장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코스닥 일반 상장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얘기하고 있는 일반 코스닥 IP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7, 8년 동안 시가총액 기준 얼마나 어떤 크기의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지 제가 개수를 세봤더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0억 이상 3000억 미만 기업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공모 자금으로 조달한 금액은 200억 이상 600억 이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 비율 20%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죠. 즉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기준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는 기업이 약 200억에서 600억 정도의 공모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번엔 스펙 합병 시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스펙 합병하는 기업들의 크기를 세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의 그 기업들이 가장 많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또한 스펙 합병 상장의 공모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펙의 시가총액을 보니 100억 전후가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스펙 합병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500억 이상에서 1000억 미만 그리고 공모자금은 100억 전후의 시장이라고 IPO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제가 우리나라 스펙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대여급이라고 얘기하는 시가총액 조원대의 기업이 상장하는 코스피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이 상장하는 코스닥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이 상장을 주로 하는 스펙 합병 시장으로 그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자기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을 이렇게 역할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만 단점은
작은 시장을 커버하다 보니까 스펙들이 좀 작다는 단점들이 있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큰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의 단점이고요. 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 부분 또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스펙 합병에 대한 그 상장에 대한 시총 규모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은 이 소형주들의 IPO 시장으로 가는 그런 새로운 리그가 예, 그 생겼다. 한 축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반 상장과 스펙 상장을 예로 좀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눈에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예.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예. 아마 우리 직선 IPO 시청자분들은 IPO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라 그렇죠. 네. 이거를 제가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자, 실제로 올해 2023년 상장을 마친 일반 상장을 마친 오브젠이라는 기업과 그다음에 스펙 합병 상장을 마친 화인서킷이라는 기업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보시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오브젠이라는 기업은 일반 IPO 과정을 통해서 공모 희망가 18,000원에서 24,000원으로 진행을 해서 공모가 18,000원에 그 확정이 된 다음에 공모 자금 140억 원을 조달해서 코스닥 상장사가 됐습니다. 자, 화인서킷이라는 기업은 스펙 합병 상장을 통해서 합병 기준가 716억 원에 결정이 돼서 합병 유익금액 약 96억 원을 조달해서 코스닥 상장사가 됐습니다. 앵커님 보시는 것처럼 네. 용어가 조금씩 다르죠. 네. 그리고 절차도 살짝 달라요. 예. 근데 공모 자금을 조달한 것과 합병 유익금액이 생긴 것,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가 된 것 다 동일합니다. 아, 비슷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은.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펙 합병 상장을 하는 게 엄청나게 특별한 시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평소에 얘기하고 있는 그 일반 IPO 시장과 용어나 절차가 살짝 달라서 그렇지 다 동일한 효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동일한 IPO의 과정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대로 사실 스펙 합병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L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은 일반 IPO 과정을 택하지 않고 왜 굳이 스펙을 택하는 건지 이제 그런 또 의문이 들거든요. 네. 당연히 일반 기업들 네. 입장에서는 이 스펙 합병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떤 또 하나는 장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것도 제가 시청자분들께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요? 네. 간혹 스펙 합병 상장이 일반 IPO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발 뻗고 자서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뭐랄까 생각하는. 조금 은근슬쩍 들어가는 그런 네, 느낌? 네,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스펙 합병을 위한 네. 심사의 과정이 일반 IPO의 심사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아, 그러면 까다롭다는 얘기네요. 동일하게 까다롭습니다. 소요 기간도 비슷해요. 네. 조사해서 세 달 정도. 아, 쉽지 않구나. 근데 쉽지 않음에도 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경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 네. 이거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 예비 IPO 기업들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들어보셔야 입장이죠. 되는 예, 기업의 상황입니다. 입장입니다. 네. 참고로 투자자의 입장은 제가 이따 또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예. 네. 기업 입장에서 첫 번째는 공모자금의 변동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스펙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스펙과 합병을 하면 그 공모자금에 해당되는 자금이 회사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내 회사를 열심히 수년간 IPO를 준비했는데 내 회사가 수혜측하는 날 하필이면 이상한 막 외부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수혜 측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몇몇 회사 사실 기억 속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예, 나시죠? 생각이 나요. 예. 자, 근데 진짜 장점 뭐냐면은 예. 사실 약간 공모가가 들 나오는 건 아쉽지만 또 그냥 또 어떻게 하겠는데 네. 상장 자체가 철회되는 경우 저희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피눈물을 흔들죠, 기업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 스펙 합병 같은 경우는 합병 심사가 나게 되면은 그냥 기다리면은 상장사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꽤 괜찮은 장점이죠. 그렇다면 예. 소위 발 뻗고 자다 보니 상장이 됐다는 게 맞습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네, 마음이 약간 편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예, 두 번째 장점은 예. 상대적으로 시장의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IPO 제도가 살짝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이 수혜 측을 받아서 인기 투표를 빵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도가 낮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증권사들하고 기업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종합평가하는 이 스펙 제도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사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실제 있는 케이스라도 제가 있는 케이스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주주 지분 분산 요건
상장이 일반 상장보다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분께서 예. 난 상장은 하고 싶은데 지분을 좀 많이 갖고 가고 싶어라고 네. 하시는 분은 이제 이 스펙 합병 제도가 네.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죠. 아 그래요. 예. 네. 자주 이거, 있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러니까 기업이 일반 IPO의 그 과정으로 가지 않고 스펙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 스펙 상장, 그 합병에 성공할 비율? 이게 네. 좀 통계로 나와 있나요? 예, 요 네. 통계도 어차피 뭐 제가 낸 건데요. 제가 그림 가져온 거 아, 설명드리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그 투자자분들의 스펙 투자 그 기법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메모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그 우리나라 스펙과 스펙 합병의 추이를 제가 쭉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초반 5년은 그냥 지지부진하다나 요즘에는 좀 활발하구나 그 정도 느낌만 받으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파란색 선으로 그려놓은 선 그래프입니다. 예. 누적으로 계산한 스펙 합병 성공률을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점차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숫자 보시면은 50이라는 50%의 수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줄. 맞습니다. 예, 이 50%라는 예.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 대한민국의 스펙이라는 그릇은 두 개 중에 한 개는 합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스펙은 두 개 중에 한 개는 합병을 하는구나라는 거는 감으로 갖고 계시고 스펙 투자에 임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펙에 성공할 확률은 절반 정도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되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스펙 시장도요. 좀 진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변경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온 게 스펙 제도잖아요. 그런 만큼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그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는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스펙 합병 제도는 제가 스펙의 마지막 C가 컴퍼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 스펙이란 게 예. 코스닥 시장이나 이 증시에 먼저 상장을 한 다음에 그 상장되어 있는 스펙이 비상장사를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다 같이 합병이 돼서 합병 상장사가 되는 게 기본적인 스펙의 구조입니다. 네. 이런 제도가 10여 년 정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스펙 합병 제도에 이게 소소한 부작용이 몇 가지가 생겼어요. 작은 스펙이 큰 알맹이를 이렇게 합병을 하다 보니까 합병 신주를 너무 많이 찍어야 돼요. 작은 게 큰 거를 껴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막 너무 주식수가 많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회사의 주가는 2천 네. 몇백 몇십 원으로 고정이 되니까 네. 이게 좀 사실 뭐랄까 뭐 시가총액이 뭐 천억, 이천억 되는 회사가 주가가 2천 몇백 몇십 원이니까 좀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소소한 문제고요. 조금은 더 좀 아쉬운 문제가 생긴 게 예. 스펙이 알맹이 회사를 합병을 하다 보니까 네. 알맹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포맷돼 버리고 스펙의 재무제표 1기로 이렇게 다시 맞춰집니다. 껍데기 재무제표가 남는다는 껍데기 재무제표 1기가 합병 법인의 1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좀 아쉬워지죠. 알맹이는 사라지고 재무제표가. 알맹이의 재무제표는 사라지고요. 네네. 그래서 작년 2022년부터 네. 새로 도입된 제도가 스펙 소멸합병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 소멸합병은 큰 알맹이가 작은 스펙을 잡아먹는 작은 스펙을 합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림이 준비가 돼 있네요. 앞서서 말씀하신 게 기존의 스펙 합병 상장이고 맞습니다. 이제 새로 도입된 게 화인 서킷 고 이슈인가 보죠? 맞습니다. 예, 밑에 있는 그림이죠. 예. 이 같은 경우는 큰 알맹이가 작은 스펙을 합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수가 너무 많아지는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재무제표가 초기화되는 부작용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향후에 남아있는 스펙 합병 구조는 전부 밑에 있는 새로 도입된 스펙 소멸 합병 제도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합병 법인의 기준가가 다 거의 대부분은 2천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다 달라져요. 기준가가. 그래요?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이 기준가를 좀 잘 확인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는 스펙 시절의 투자와 그다음에 합병이 결정된 이후의 투자와 합병이 완성된 이후의 투자
예, 이렇게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거 보면 이제 스펙 합병 제도의 소소한 단점들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그렇죠. 들고. 그렇죠. 이게 단점이 개선되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정말 이제 진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왜 스펙의 기준가는 2,000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변경된 사항도 꼭 기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한눈에 보는 이제 스펙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분석하고 계산한 결과 값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스펙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률이 나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데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보통 전문가들이. 그렇다면은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익률 현황, 이 데이터를 좀 뽑아보셨다고 들었는데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올해 상장을, 올해 합병 상장을 마친 기업들이 현재까지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데요. 그 기업들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상장했던, 그러니까 올해 상장했던 뭐 라이콤, 하인서키트, 메세이상, 라온텍, 엑스게이트 등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준 시총이 있고 합병가 대비 수익률 상승률이 있습니다. 예, 이게 평소에 보시던 공모가와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스펙 합병은 용어가 좀 다를 뿐 똑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펙 합병을 구조를 보실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IPO 할 때 공모가 얼마야? 라고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예. 공모가보다는 기준 시총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 시총 대비 현재 시총이 얼마나 올라 있는지 그 합병가 대비 주가 수익률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라이콤도 플러스이긴 하지만 주가 수익률이 뭐 2.8%이긴 하지만 그 밑으로는 화인서킷, 메세이상, 라운텍, 엑스게이트 모두 상승률 꽤 높죠. 네. 예. 그래서 화인서킷은 167%. 이게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네네. 예. 금요일 종가 기준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않고요. 예. 그래서 이 합병 기준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이 스펙 합병 시장도 IPO 시장 못지않게 심지어는 때로는 조금 더 높을 정도로 꽤 높은 수익을 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병된 이후에 그 시가로 계산하면서 막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IPO 시장은 공모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최초 기업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 그 합병 공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쭉 보니까 작은 건 작은 거고 왜 덩치 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수익률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라는 인상은 좀 있었거든요.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미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래픽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장되어 있는 스펙이 60여 개 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스펙 이름은 줄줄이 읽진 않겠습니다. 네. 이 그래픽에 보시는, 표에 보시는 이 스펙들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대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 대비 하회하고 있어요. 스펙은 웬만하면 공모가 대비 하회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얘네들은 하회하고 있고요. 공모 금액을 보시면, 960억, 400억, 400억, 300억, 400억, 700억으로 꽤 큽니다. 네. 이걸 제가 왜 크다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스펙은, 공모 금액이 대부분 100억 전후의 스펙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특이하게 큰 스펙들은 좀 특이하게 크네요. 근데 특이하게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오늘 답을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나라 스펙 시장의 그 장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스펙 시장은 시가총액 기준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100억 정도 전후에 공모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그 스펙들은 그릇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합병 시장, 스펙 합병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100억 전후의 스펙들이 인기가 있는데 그 인기 있는 시장에서 너무 큰 그릇을 잡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스펙 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고 시장이 판단했는지 그래서 가격이 공모가 대비 하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그러니까 그릇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IPO 과정으로 그냥 가라, 일반 상장. 그게 그렇죠.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더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0억짜리 스펙이 500억에서 1000억짜리 회사를 만나는 것처럼
500억짜리 회사는 그 다섯 배 정도를 만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훨씬 커지겠죠, 알맹이가. 네, 네. 예, 그래서 집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스펙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도 제가 드린 그 질문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펙 상장, 이 시장을 볼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스펙 상장 망해도 원금이 보장되나요? 이 얘긴데 이거 yes or no입니까? 이게 예. 정확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스펙의 공모 자금이 언저리를 돌려준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좋은 질문인 게 공모 투자금, 예, 공모 투자금을 네. 언저리를 돌려준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키워드가 몇 개가 있어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스펙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스펙은 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스펙은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장 컴퍼니가 망하게 되면은 상장은 폐지되고 회사는 청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펙은 상장이 폐지될 때 그 스펙이라는 회사가 청산하면서 스펙이 갖고 있던 자산, 즉 스펙은 현금만 갖고 있는 현금 부자죠. 네. 그 현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던 그 공모 자금이 다시 돌아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제가 원금이 보장된다는 그 워딩을 좀 반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네. 내가 시장에서 산 가격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 이렇게 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네. 왜냐하면은 원금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2,000원짜리 스펙을 사시면은 2,000원을 돌려드리고 10,000원짜리 스펙을 사시면 10,000원을 나중에 돌려드리기 때문에 네. 2,000원짜리 스펙을 얼마나 2,000원에 근접하게 사느냐가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네. 그래서 2,000원에 붙는 그 위에 붙는 언저리 가격을 스펙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것보다 공모 투자금 이쪽으로 네.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 말씀 드려보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스펙 시장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또 스펙 시장 관련해서 좀 주요 상식을 말씀드리자면 스펙 상장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미 말씀을 얼마 정도? 네. 네.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스펙이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펙은 뭐 망한다는 게 모르게 특별히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요. 네. 스펙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따라서 스펙이 네. 시장에 상장하고 나서 3년 동안 짝을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합병 법인을 찾아서 합병을 마쳐야지 그게 새로운 상장 법인으로 탄생이 되는 건데 그동안 짝을 만나지 못하면은 네. 3년 동안 짝을 만나지 못하면 유효 기간을 다하고 상장 폐지 그리고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되죠. 네. 그러니까 스펙의 마지막 그 C는 컴퍼니라고 한 의미 예, 여기서도 나타나고요. 3년 안에 어쨌든 목적한 바를 이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직설 IPO 스펙 상장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스펙 상장 뭐 그 주도 갖고 계신다라는 분도 계시던데 자, 그럼 몇 가지 질문을 좀 뽑아서 지금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눈여겨볼 만 스펙주가 있을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위원님의 생각을 예, 의견을 여쭙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앞으로 볼 때 좀 저희가 예, 보였으면 좋겠는지 의견 있으시다면요? 네. 이 스펙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Q&A가 끝나고 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 거지만 네네. 스펙의 투자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스펙의 이 껍데기를 투자하는 기간, 그 다음에 스펙 합병법인을 투자하는 기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스펙은 스펙 일대의 투자와 또 회사를 만났을 때의 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네. 눈여겨볼 만한 스펙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스펙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모가에서 너무 비싸지 않는 스펙이 좋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너무 큰 스펙은 뭐 향후에야 좋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합병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또 그만큼 좀 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또 저의 비법인데요. 스펙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펙은 1년, 2년, 3년 이렇게 또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년차 스펙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1년째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리버리해서 상장을 금방 하기 좀 어렵고요. 2년차 때는 가장 활발하고요. 3년차 때는 또 만기가 1년 미만이 남기 때문에 또 그때는 또 좀 급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2년차 스펙을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스펙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전략은 이후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은 좀 알짜만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지금 어떠한 종목에 투자해서 스펙이 성공률이 이만큼 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사람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스펙이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하면서 이유를 물으셨어요. 네네. 네, 어떻게 좀 답변을?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자금을 비슷하게 돌려드린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스펙에 2,000원짜리 스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스펙에 투자하는 방법은 2,000원에 공모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시장에서 2,000원 플러스 알파로 2,000원대 초반에서 사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던지 간에 스펙이 합병 상장을 못하더라도 네. 예, 나중에 청산을 하더라도 그 2,000원 언저리를 돌려드리게 됩니다. 예, 따라서 안정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네. 이게 2,000원짜리 스펙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합병을 못하더라도 돌려주기 때문에 시장 가격 자체가 2,000원에서 잘 빠지진 않습니다. 예. 예, 따라서 안정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자, 조막손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합병 비율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 방식을 궁금해 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보통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 그래서 조막손 님이.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스펙의 합병은 사실 숫자 게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복잡한데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가총액만 보세요. 그게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IPO 시장은 저희가 공모가를 보는데 스펙 합병 시장은 합병 기준 시가총액을 보세요라고 맞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얘기하고 맞다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900억짜리 알맹이와 100억짜리 스펙이 만나면은 저기 9대 1에 합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주식의 그 교환 비율도 9대 1이나 10대 1 정도로 잡히게 돼 있어요. 아. 따라서 제가 뭐 이거를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네.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시가총액만 보세요. 스펙의 시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맹이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러면은 합병 비율이 그대로 딱 떨어져서 계산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저희가 세 가지 질문 궁금해하시는 거 지금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방송 보시고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택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스펙 상장과 관련된 모든 거 이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요. 자, 그럼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앞서서도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 도대체 스펙 합병, 스펙 상장 이런 부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서 합병 공시 전후에서 한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얘기를 먼저 풀어볼까요? 네. 예. 그러니까 스펙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저는 그 구간을 세 개 구간 정도로 나눠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증권사가 스펙을 상장시킬 때부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에 들어가요. 스펙에 공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스펙은 공모가가 2,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약에 2,000원의 공모가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 들어가서 스펙을 받아서 그 껍데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스펙이 상장을 했을 때 시장에 보통은 어느 회사랑 합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원 언저리에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2,000원 플러스 스펙 프리미엄 약간을 더 주고 시장에서 이제 모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껍데기를 쭉 모았다가 갖고 있게 되는데 운 좋게 그 껍데기가 그 그릇이 좋은 알맹이를 만나서 합병 공시가 나게 되면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가진 스펙이 합병 공시가 계속 안 나요. 그래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안 나서 3년 이후면 팩인데 예, 예. 청산이 돼도 네. 2,000원은 돌려주죠. 뭐 그게 약간 공모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이기도 그 금액입니다. 하고. 물론 예. 2년, 3년 동안 내 돈 2,000원을 넣고 기다린 기회비용은 없어졌지만 네. 뒤에 말씀드릴 2단계의 주가 상승에 대한 그 또 기대값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이 스펙 껍데기에 투자하는 거가 그렇게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저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원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수익을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기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서두에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스펙 시장에서의 합병 성공률은 50%에 수렴하고 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아까 1단계에 삼아왔던 그 스펙의 껍데기 중에 두 개 중에 한 개는 공시가 난다는 얘기예요. 꽤 괜찮은 확률입니다. 네. 따라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공시에 나면은 그날로
거래 정지가 걸립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또. 거래 정지. 네, 그날부터 네. 내 종목이 거래가 안 돼요. 네, 네. 그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종목이 네. 합병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거래소가 심사를 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합병이 곧 상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네. 그게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2~3개월이 재미난 게 일반 IPO 심사 과정도 똑같이 2~3개월 걸립니다. 아, 그러네요. 동일한 거예요. 그렇네요. 심사 과정. 동일하게 애를 쓴다는 게 거기서도 나타나네요. 예. 그래서 2~3개월 네. 동안 이스펙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소에서 이제 도장을 딱 찍어주죠. 네. 합병해도 됩니다라고. 네. 그럼 그날로 거래가 풀려요. 아. 재미난 거는 그날 합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날 네. 거래가 풀리고 실제 합병할 네. 때까지는 2~3개월이 더 남습니다. 따라서 이 실제 합병 신주가 올라오는 기간과 이 거래가 풀리는 요 2~3개월의 구간이 스펙 시절에 가장 화려한 주가 변동성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몇 개 기업의 그 합병 상장 전후의 주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시청자들 보시기에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합병 신주가 상장한 합병 상장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왼편의 1년치가 스펙 시절의 주가, 오른편의 1년치가 그 합병 이후의 주가인데 솔직히 합병 이후의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펙 시절에 보시면은 예. 그 끊어져 있는 구간이 거래 정지 구간이고요. 아, 저게 잘못 그려진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거래가 재개되면서부터 그 동그라미 구간까지가 꽤 높은 주가 변동성을 가져간다는 것을 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 투자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스펙 투자의 가장 좋은 전략은 껍데기 시절에 2,000원 초반에 껍데기를 쭉 사들여서요. 가지고 계시다가 저 거래가 승인이 났을 때 거래가 풀리고 나서 높은 변동성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나와서 다시 1단계로 돌아가는 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 저기 3단계 아직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는 느낌. 3단계까지 네.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2,000원 주고 스펙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실제로 합병까지 뭐 50%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1단계로 돌아가는 전략을 정석 플레이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3단계 투자는 제가 조금 약간 추가 투자 전략으로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계는 합병 신조가 다 올라와서 이제 합병 범인이 됐을 때의 투자입니다. 사실 이때는 일반 코스닥 법인에 투자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 합병 상장 비용이라는 좀 재미난 이벤트가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이것도 좀 재미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죠. 합병 상장 비용? 비용? 맞습니다. 네. 비용이 생겨요. 비용? 이 네. 합병 상장에 대해서. 네. 굉장히 재미난 비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준비해온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스펙 투자의 3단계는 합병 상장 이후에 한 1년 정도를 구간을 말씀드리는데 자 작년에 상장했던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뭐 다 대동소이하지만 제가 설명하기가 편해서 4번 웨이버스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웨이버스라는 기업은 2022년에 멀쩡하게 영업이 2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합병 상장 비용이 104억이나 잡혀요. 뭐야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세전이익이 -79억으로 네네. 적자 기업이 돼버립니다. 네. 이게 좀 희한하죠. 그러면 합병 상장 비용이니까 이거 증권사에 104억을 냈나? 그럴 수는 없는 게 이 회사가 시총이 합병 상장 시총이 934억이에요. 네. 900억짜리 회사 상장시키고 104억을 증권사가 받으면 이거 말도 안 되죠. 증권사 이제 요것만 하나 해도 되는.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네. 저 상장 합병 상장에 대해 증권사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은 3억에서 4억 정도 될 겁니다. 예, 따라서 이 104억은 특이하게 스펙 합병 상장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나오는 합병 상장 비용이라는 일회성 이벤트고요. 합병하는 시점과 그해 연말에 주가 차이에서 오는 밸류에이션 갭을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한번 빼고 이쪽 재무제표에서 한번 더하는 쉽게 말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감이라는 재무적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저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재무제표에만 한번 찍히고 주가 재무제표 밸런스 맞추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네. 결론은 멀쩡한 흑자 기업이 대규모의 합병 상장 비용이 나온다고 만약에 주가가 흔들린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의미 없는 비용에 대해서 주가가 흔들린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합병이 다 마친 스펙 합병 기업들도 한 1년 동안 잘 보시다가 저 합병 상장 비용 때문에 주가가 뭐 어느 날 이유 없이 갑자기 급락을 한다?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스펙 투자의 세 번째 구간, 뭐 이미 이전에 정답은 나왔습니다만 네. 네, 참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합병 상장 비용이라는 개념 말씀해 주셨고 그게 사실 뭐 100억이 찍히던 200억이 찍히던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네. 이해해도 쉽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스펙 합병, 그 스펙 상장에 대해서 이런 IPO 그 프로그램에선 처음 하는데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근데 우선 올라온 질문부터 빠르게 해결을 해보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CSLEE님인데 금리가 높아서 잠시만요. 스펙에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금리가 높아서 스펙에 불리한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제가 볼 때 이 네. CSLEE님은 네. 네. 스펙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냥 전문 방송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스펙의 금리, 죄송합니다. 시장의 금리가 높을 때 스펙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2,000원을 냈을 때 2, 3년 뒤에 2,000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스펙에 있어서는 금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 기회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따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법적으로 스펙이 갖고 있는 현금은 전부 예금으로 그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스펙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만큼. 그게 참 신기해요. 예, 신기하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스펙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제가 싫어하는 게 원래 스펙은 나중에 돌려줄 때 그 이자 수익도 같이 돌려주는 게 맞아요. 다만 여태까지는 시장의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안 보여서 우리가 원금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설정되는 스펙의 2, 3년 뒤에 그 회수되는 금액은 그것도 이제 합병이 안 될 때 회수되는 금액이겠죠. 네네. 원금보다 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이 프로그램의 질을 올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 이외에 더 이렇게 고차원적인 질문이 나와서 어디서 숨어 계셨는지 이런 분들. 예.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님인데 스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좀 간략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는 그 합병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가총액만 보시라고.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하는 법인의 시가총액을 봐주세요. 그리고 그 법인이 과연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법인인지, 예, 그래서 그 합병 구조가 과연 그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리고 우리가 스펙 투자자로서 괜찮은 가격대인지, 예,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합병 비율에서도 그렇지만 스펙 투자에서 유의하실 점은 시가총액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앞뒤를 계산을 하시면은 굉장히 투자에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감을 잡으실 거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 정말 그 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총을 보시고 그리고 그 공모가 너무 비싸지 않은 거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너무 큰 것 지향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조막손님께서 이분은 이제 스펙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으신데 저희가 또 해결을 해드리려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스펙을 청약할 때 발기인과 공모 규모 중 어떤 걸 위주로 청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투자의 우선순위로 봐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조막손님도 스펙 투자의 고수라고 저는 판단이 그래서 돼요. 그래서 거의 70-80% 수익이 났다는 맞습니다. 댓글도 올리셨습니다. 사실 발기인 제도까지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면 스펙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답을 해드리면 양쪽 다 보셔야 돼요.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그 공모 자금의 크기가 큰 게 일단은 인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펙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100억 전후의 스펙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발기인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발기인의 지분율이 너무 높은 것보다는 적절한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 발기인의 지분율은 10% 전후가 많이 있어요. 적은 거는 5%도 있고요. 많은 거는 15%, 20%까지 있지만 보통 발기인의 그 비중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막손님 이해하셨죠?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테이크스탄, 아니 눈이 좀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는데 페이크스타님이 콜마비앤에이지도 스펙 상장으로 알고 있는데 중대형주도 유리한가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네. 질문 중에 제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페이크스타님이 예. 네, 예, 예, 예. 그 콜마 B&H의 합병 상장이 우리나라 스펙 합병 시장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콜마 B&H가 이 스펙을 통해서 합병 상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스펙 합병 시장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예. 격산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대형주들은 일반 코스닥 IPO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펙 상장 시장은 소형주가 더 유리한 게 있죠. 다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기업들 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거는 추천의 의미가 아니고요. 네, 현재가의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고요.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스펙으로 탄생한 거군요. 예, 두 개 모두 2017년도에 스펙으로 합병한 기업들인데 네. 현재 시가총액이 나란히 1.4조를 오가고 있어요. 1조 넘었어요? 1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스펙으로 예, 이 기업 두 개도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기업이 스펙 합병한 기업이 있다고 네, 말씀을 네. 드리는데 뭐냐면 비올과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비올과 제이시스 메디컬. 예.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죠. 네. 제가 이 기업들을 쭉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왜요? 뭐냐면은 다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저희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 기업도 스펙 합병 기업이에요? 라고 반문할 정도로 숨은 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따라서 네. 스펙 합병에 직접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어떤 기업이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고 있는지 기업명이라도 익혀두시는 게 뭐 어딘가에 숨어있는 또 이런 비올이나 제이시스 메디컬을 또 찾아낼 수 있는 예, 또 그런 또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펙 특집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뭐냐면 숨은 진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점. 콜마 B&H 스펙 합병으로 이루어진 건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네요. 자, 마지막 질문은 스펙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투자 유의사항까지 챙겨달라고 네. 하셨어요. 이거는 네.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제가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펙은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제가 주의사항이냐면 아주 가끔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2,000원짜리 스펙을 시장에서 2,500원이나 3,000원에 내가 사면은 나중에 청산됐을 때 2,500원이나 3,000원 내가 산 가격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안 됩니다. 2,000원짜리 스펙은 3,000원에 사셔도 2,000원을 돌려드리고요. 만원짜리 스펙은 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예, 따라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최종용 위원님은 다 해결하셨다는 거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어느 한때는 여기가 대단했었는데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역시 스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고 공모 그 투자금 대비해서는 수익이 나고 있는 현상. 올해 이제 등단한 그 기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지만 딱 집어서 예, 투자 전략 가름해 주시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00원대 초반의 스펙 또는 2,000원의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요. 스펙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50%의 확률로 합병 공시를 기다리셨다가 합병 승인 이후에 주가 변동성으로 또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보시는 그런 전략을 스펙 시장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스펙 역사가 14년 차, 미국 스펙 시작은 20년 차인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좀 본받아야 될 점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후에 최종경 위원님의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스펙 특집 괜찮았나요? 저희 직속 IPO 매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도 IPO 관련된 무한한 콘텐츠 들고 오신다고 하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PO와 관련된 것은 이데일리 TV 직설 IPO와 함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IPO는 직설 IPO.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